2011년 신간 안내입니다. 많죠. 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나왔죠. 1월에 출간한 과학 보드게임 두 종과 이제 곧 나올 AR 보드게임까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에 출간 예정인데, 빠르면 2월에도 나올 수 있는 맛있는 영재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나올 예정입니다. 플레이 단계고, 자, 6, 7세 대상 실험입니다. 그래서 좀, 되게,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인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경시사고력 초등수학 시리즈는 작년에 대수편이 나오고 올해 나머지 두 권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쌤 맛있는 퍼즐 연산 시리즈. 자, 계속 다 맛있는 시리즈 나오겠죠. 맛있는 퍼즐 연산이 나올 예정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존의 연산책과 좀 다른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AR 해부 특강. 너무 기다리고 있는 특강인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과학 보드 게임은 지금 뭐 유튜브도 카페로도 많이 홍보를 해서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배틀링 정글은 이제 생태 피라미드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규칙으로 해서 이제 대결을 하는, 배틀을 하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맛있는 영재 보드게임 시리즈로 계속 이제 나올 예정인데, 이 보드게임 시리즈에서는 특별한 워크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드게임은 대부분 그죠, 게임하고 즐겁게 게임하고 뭐 전략사고 세우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죠, 과학적인 부분도 학습하고, 그리고 게임의 전략, 게임 전략을 이제 세울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 요즘 영재교육원에 게임 전략과 관련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요걸 같이 하면 아이들이 게임만 하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게임이 이제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영재원 데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특별한 워크북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짧은 영상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AR 보드게임 앱인데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이게 그 휴대폰 앱 실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게임판이 이렇게 AR로 3D로 나올 예정이고, 좀 더 확대해서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동물들이 이쁘게 생겼죠, 그죠? 이런 애들이 좀 앉아 있다가 게임마를 이동시키면 얘네들이 일어서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뛰어가진 않고, 걸어가면서 이제 만나면 대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모르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온라인으로 게임도 하고, 또 보드게임 위에서도 이제 AR로 증강현실로 나타내서 게임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는 두 가지 버전이 나올 텐데, 곧 나오면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드게임은 배틀인 한사리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워크북이 좀 들어있는데, 이 한사리는, 이제 초등 교과 3학년에는 동물의 한사리가 교과 제목인데, 단원명인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6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그 6가지가 여기 수록이 되어 있고, 또 4학년에는 식물의 한사리를 배웁니다. 식물의 한사리를 또 이렇게 그 6종을 뽑아가지고 안내를 드릴, 그렇게 해서 총 12종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한사리의 중요한 포인트를 4단계로 구성을 해서 총 48장으로 구성을 했고, 여기에는 게임 매트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단계별로, 스텝별로 다양한 게임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 한사리 모으기 게임을 잠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죠?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양한 이그 생물의 특징을 잘 살려서 만든 카드 48장이라서 기본적으로 그 카드 게임으로 유명한 트럼프나 그죠? 이제 고전적인 화투 그런 게임들을 좀 응용해서 아이들이 좀 즐겁게 할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3월에 출간 예정이 맛있는 영재 사이언스 플레이 단계인데, 자, 표지를 보니까 되게 아이들이 맛있어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근데 맛있는 영재 사이언스 컨셉이 뭐냐면, 맛있게 실험하고 사고하면 영재가 되는 창의 융합 실험입니다. 맛있게, 그죠? 맛있게 실험하면, 이제 이렇게 맛있다는 표현으로, 이제 공부가 맛있다는 표현으로 이제 맛있는 시리즈가 많이 나올 예정인데, 특히 6, 7세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리 과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치원 과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초등학교 과정으로 연계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 7세 아이들이 이 실험을 쫙그 10호까지 다 끝내면 초등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학습을 할수 있게 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험할 때 보라고 만든 카드입니다. 실험 카드인데 이게 같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요 카드의 용도는 뭐냐면 요 밑에 보시면 이게 샘플입니다. 자, 아직 제작 중인데 여기 실험 키트를 이제 만들어주실 사장님이 원래 초등학교 교사 하시다가 과학에 푹 빠지셔가지고 이 교구 시장에 들어가셨는데, 아이들이 그 실험을 하고 나면 실험 키트가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실험하고 끝나면 바로 버리잖아요.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놀다 보면, 한 번이라도 더 갖고 놀게끔 좋게 만들면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그러면 과학을 좀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렇게 다 좋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더 가지고 놀수 있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키트를 좀 활용할 수 있고, 또 생각하신 게 수업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 실험대를 만드셨어요. 여기 보시면 요게 그 실험할 때 사용하는 이제 쟁반 같은 느낌인데, 몇 가지 홈들이 있어서 실험할 때 흘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좀 만들었고, 여기 보면 또 카드가 꽂혀 있죠. 여기 카드 꽂히는 부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를 카드에 꽂아서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실험을 하려면 좀 그 자기가 있는 책상에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험만이라도 좀 집중해서 할 수 있게 카드를 따로 별도로 만들었고, 여기 학습 교과 연계도 넣었고, 학습 목표랑 준비물 그리고 실험 방법들을 여기다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닛별로 카드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드릴 예정이라 이렇게 실험하시면 되고, 실험이 끝나면 뭐 사전 실험을 했던 거는 이제 버려야 할 때는 버리고,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여기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죠? 너무 좋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10호다 보니까 실험을 40개 정도를 해야 되니까 이 안에 다 안 들어가서 이 박스와 또 하나의 박스가 같이 돼서 제공될 예정이고, 교재도 10권, 카드는 20장 앞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릴 예정인데, 되게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교재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소리 만들기. 자, 첫 번째는 먼저 생각해보기. 아이들이 이제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간단하게 해보고, 소리가 떨릴 때 소리가 난다는 건 간단한 글씨는 쓸 수 있게 했고요. 대부분은 동그라미 표시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실험은 다 영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사전 실험, 먼저 생각해 볼 간단한 재료로 사전 실험을 하고, 본 실험은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이렇게 풍선을 잘라서 넣어서 만들고 빨대만 꽂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부젤라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소리가 날 때 이제 선으로 연결하고 동그라미 표시하는 부분으로 아이들이 6-7세들이 어렵지 않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 보기,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소리는 떨릴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제 생활 속에서 좀 응용을 한다면 이제 소리를 멈추게 하는 방법도 아이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주에 가면, 그죠? 이제 심벌즈, 큰 심벌즈로 소리를 내게 하면 이게 계속 떨림이 오래가면 이제 연주에 방해가 되니까, 어느 때까지만 소리가 나게끔 하려면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 그죠? 떨림을 멈추게 하면 되니까 손으로 잡든지 몸에 대든지, 그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고. 그리고 스팀 문항으로 이제 생활 속에서 소리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찾아서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소리 내는 방법이 다른 것을 하나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는 형태로 6-7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과학 퍼즐은 보통 끝날 때 개념을 정리하는데, 개념을 그냥 정리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다양한 퍼즐들로 구성할 예정인데, 그러면 부부젤라 빨대를 입에 물고 불면 풍선이 떨리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 길을 만들어서 가도록, 그죠? 이런 것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학 일기. 오늘 배운 것 중 기억에 남는 것을 이제 그려보는 거, 그죠? 6-7세가 보고서를 쓰긴 좀 그러니까 그림 일기 형태로 뭔가 그릴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자, 마지막에 엄마와 대화할 수 있는, 자, 엄마가 꼭 아니면 뭐 고모라든지 이모라든지 누군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분과 얘기할 수 있는 질문거리를 넣었고요. 그리고 예시 답안을, 이거는 교사용에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용 또는 교사용으로 다 이렇게 파일로 다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스마트폰에 받으셔서 살짝 컨닝을 하시면서 이제 아이와 이제 대화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집에서 아이와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6-7세 실험을 재밌게 진행해 주실, 제가 진행하면 애들이 싫어할 수 있어서, 6-7세가 좋아할 만한 이제 좀 업되신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실시간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경시사고를 초등수학 시리즈는 작년에 대수편이 나와서 이제 강의까지 다 진행이 됐고요. 3월에는 문제 해결력,
9월에는 기아 조합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더니 경시 쪽이다 보니 학생들이 참여해서 뭘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 강의로 제작을 해서 지금 제공할 예정이고, 지금 3월에 출시하기 위해 지금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조합도 나올 예정인데, 경시사고력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자, 영재사고력,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 자, 우리가 이게 왜 경시사고력 시리즈를 만들게 됐냐면, 기존 경시 교재들이 너무 오래돼서, 그죠? 최근에 나온 교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기출들, 그리고 요즘에 영재원에도 이런 경시사고력 유형들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창의사고력 대회, 경시대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대수, 문제해결력, 기아 조합 영역으로 최근 문제들을 분류해서 꼭 필요한 필수 유형들을 넣어서 연습할 수 있게 만든 수학사고력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 한 친구들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번 보고 가면 중등 문제 풀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교재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경시사고력 문제해결력 파트입니다. 문제해결력은 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유형과 연습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과 연습 문제가. 그래서 경시사고력은 총 8문제로 각 페이지별로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로, 실력 기르기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퍼즐 연산, 맛있는 퍼즐 연산 시리즈입니다. 표지 마음에 드시나요? 자, 아이들이 연산하면 지겨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퍼즐 연산은 좀 즐거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획을 했고요. 처음에는 K와 P 두 단계를 먼저 낼 예정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기존의 연산과 교재와 좀 비슷한데, 순서는 교육과정과 연결된 거라서 순서는 다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스텝 1에서 4는 이제 기존의 연산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제 스텝 5, 수학 퍼즐이 저희가 좀 아이들이 즐겁게 연산을 익힐 수 있도록, 익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수학 퍼즐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산 드릴 게임이라는 게임 앱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 논의 중에 있긴 합니다. 잠깐 살펴보면, 자, 이렇게 가장 기본이죠. 수를 좀 알아보고, 수를 세고, 그죠? 그리고 수의 순서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수학 퍼즐은 이렇게 다양한 퍼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는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길 찾는 것들, 선을 연결하는 이런 퍼즐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산은 연습이 필요하니까, 이 드릴 게임의 취지는, 이 부분은 뭐냐면, 연산을 게임인데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이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하면 이 랭킹이 표시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연산을 연습할 수 있게, 그리고 경쟁이 되면, 좀 랭킹이 되면 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연산은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얘는 하반기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R 실험과학 시리즈가 이제 펀펀 영재교육이라는 브랜드로 진행할 예정인데, 첫 특강이 해부특강 교재입니다. 닭도 해부하고, 그렇죠? 닭도 해부하고, 개구리도 해부하고, 쥐도 해부하고, 붕어도 해부하고. 작년부터 이제 동물 학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해부를 실제 동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지침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형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부분을
변경이 됐는데 모형보다는 좀 AR 그죠? 실감형 컨텐츠라고 하죠. 실감형 컨텐츠로 아이들이 실제 해부하는 것보다는 냄새도 안 나고 그죠? 덜 징그러운 형태로 아이들이 이제 해부해서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다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교재도 어느 정도 구성이 됐고 겉모습을 관찰하고 해부하면서 내부 장기도 알아보고 그리고 내부 장기 배치 부분도 이제 종이 부록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개념도 정리하고 이제 확장하는 융합사고도 하면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AR 마지막 그 장기의 배치나 그런 것들을 게임으로 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그림을 이제 실사 컨텐츠로 이제 그리고 있는데 이게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개구리를 만든 게 있는데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진짜 같죠? 이걸 직접 그리셨더라고요. 제가 확인했는데 그리고 저게 요게 고막입니다. 고막도 잘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게 진짜 같죠? 그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겉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첫 단계가 겉모습 관찰 그리고 이제 피부를 벗겨내고 투명하게 하고 뼈 관찰 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찰할 수 있게 그죠? 이렇게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겉모습을 관찰했으면 이제 해부를 해야죠. 이 해부는 내부 장기를 지금 그리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